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롯데칠성. 롯데칠성,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롯데칠성이요. 네. 혹시 지금 16만 원에 혹시 TV 10%라. 소리 좀 줄여주시고 저희 전화로만 대화하실까요? 네. 네. 16만 원에 롯데칠성. 10%, 20% 사가지고 수익 보고 네. 반 남겼는데 이거 안 가네 또. 네. 네, 16만 원에 매수를 하실 거예요, 롯데칠성을. 지금 10%는 수익 실현하셨고, 10%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어머니, 이거 언제 사셨어요? 좀 됐어요. 좀 먼저 됐어요. 수익 좀 보고 나왔어요. 아, 먼저 수익을 좀 보고 다 팔았어요? 다안 팔고 반은 남겼지 또. 근데 반은 남긴 게 16만 원인 거예요? 어머니. 아니, 수익 보고 연달아 또 샀나봐. 곧바로 연달아서 또 샀나봐. 샀다고? 네. 왜요? 또 올라갈 것 같으면 아, 샀는데. 그러면 처음에 매수했을 때는 더 싸게 매수를 했던 거네요? 네. 그러면 처음에 그 매수를 해서 얼마에 매도하셨어요? 그건 17만 원 그건 되게 팔았나 봐요. 17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하셨고, 네. 그럼 비중도 똑같이 10%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났고, 그리고 나서 16만 원에 다시 잡으신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요것도 단기로 보신 거예요? 단기로 봐야지. 아, 단기로 봐야 돼요. 그럼 단기로 보는 건 이런 종목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이거 좀더 빠질 거예요. 그럼 여름 지나도록 가고 가요? 올 여름? 여름까지는 안 지나도 될것 같은데요, 어머니? 네. 얼마나 갖고 있으면 될까요? 글쎄요, 이게 얼마나 걸릴지, 뭐 내일 당장 올라갈 수도 있고요. 좀 쉬어갈 수도 있는데, 어머니 주식을 하신 경험이 좀 오래되세요? 조금 됐어요. 조금 됐어요? 그냥 보기만 하고, 예. 이건 한 15만 원 밑으로까지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 네, 그럼 그럼 그 팔아요. 정도 오게 되면 조금 더 사셔도 될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머니 17만 원에 매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또 무난하게 올라갈 거예요. 가급적이면 좀. 어머니 좀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한 2개월 더 가져가보지 뭐예요. 에? 한 2개월 더 가져가보지 뭐예요. 2개월이요? 네, 아, 그러면 좀 올라가. 그냥 한 2년 가져가시라고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2년 못 기다리시겠다. 2년 넘게 그냥 어머니 예. 뭐 길게 가져가지 마시고 수익 나면 팔고 하세요, 어머니. 네, 그래야 되겠어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